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문 여섯 번째, 21편의 여섯 번째 조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글 가운데 보면은 참, 뭐랄까, 그 조문이 일단 갖추어졌지 않았지만, 한번 그래도, 예, 우리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 가급적이면 찾을 수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후복통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출산하고 나서 복통의 증상을 많이 겪었었구나. 예전 사람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죠. 마땅히 법으로는 마땅히 치실작약산으로 예, 치료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그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것은 복중에 건혈이 된 것이니 복중에 건혈이 있기 때문이니 예, 건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맨 나중에 복중에 건혈이 배꼽 아래에 그러니까 하복부죠. 하복부에 그러니까 작은 부위죠. 거기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니 자, 이것은 무엇이죠? 예. 이와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그 보통의 방법으로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아, 이것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의심한 거죠. 예, 추론한 거죠. 예, 복중에 건혈이라고 그랬죠. 요 건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 이게 보통 그냥 숙혈이라든가 이런 숙혈이라든가 예.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면은 그냥 어혈이라든가 예, 어혈로 쓰지 않았다는 것 예, 거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 거야. 예전 사람이 이 정도 같았으면 어혈 때문에 생긴 병이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건이라는 글자를 안 쓰죠. 예, 그 나름대로 이것은 그, 아,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일종의 이것도 예. 병인에 관한 내용인데 추론한 것이다. 예, 추론하다. 그 사실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와 같을 때는 다음 단계에서 하어혈탕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경수가 불리한 상황에 어떤 것을 치료를 한다. 이것은 이제 경수가 그 어혈이 생기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반적인 약을 쓰고 나서 치료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로 치료를 한다. 예, 그럴 때는 이것은 단순한 어혈이 아니라 굉장히 마른 상태다. 예, 마른 상태다. 이것을 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 조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산후복통에는 일단 예, 그냥 일단 당기작액산으로 치료한다. 여기에서는 뭐, 그 치실하고 작약만 이렇게 딱 그냥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당기작액산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당기작액산을 일단은 치료해보고, 예, 그래도 낫지 않으면, 혹, 어혈 때문이니, 그 다음에 승기탕으로 쓰고, 예, 또 쓰고, 요렇게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된다면, 혹, 이것은 건혈이 하복부, 소복부에 달라붙은 것이니 이럴 때는 하어혈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예, 우리가 그 병세에 따라서 약물의 처방도 예, 거기에 대해서 맞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전 이 글에 본래 취지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당귀작약산, 도인승기탕, 그 다음에 하어혈탕으로 이렇게 치료한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서, 복중에 건혈이 있음을 복중에 건혈이 하복부에 달라붙어 있는 줄알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복진을 했을 때, 배꼽 아래에 저항감이 있고, 압통감이 있으면, 이것으로서 우리는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어떠한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런 그 답을 예전 사람들이 찾았던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굉장히 볼수 있는 조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그 어혈제에다가 사물탕을 그 합쳐서 이렇게 쓰니 6편의 그 18조문을 참고해 보면 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자서 건혈의 문제점, 건혈이 나타나는 증상일 때그 증상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 해설해 놨으니까 요 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혈탕의 처방은 대황, 도인, 망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도인, 망충. 벌써 약들이 평범하지가 않죠. 대황하고 도인은 뭐 도인승기탕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서 수질이라든가 망충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대황 도인만 가지고 치료했는데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망충 또는 수지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가해서 썼던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색해낸 것이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도인 대황 도인 망충을 경험도 없이 쓴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약물의 배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곱 번째 조문. 산후 7, 8일에 태양증이 없고, 이렇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태양증이 없고. 그런데 하복부가, 자, 소복부죠. 그러니까 하복부라고 했을 때 처방, 그 책에서는 여기를 제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그 일본 고방가들은 이 좌측을 말아, 이 좌측이 소복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두개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복이 견통하면, 자, 이것을 환자한테 당신은 소복이 당기고 아픕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진을 했다는 거죠. 예, 복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방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서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후세에 만들어진 글보다 더 조금은 근거주의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 이것은 오로가 다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앞에 글처럼 쓰면 여기에 써 윗자가 이렇게 되죠. 문체가. 예. 이렇게 약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도 글쓸때 자기들이 뭐 쓰고 싶을 때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은 오로가 부진한 때문이다. 이것도 결국은 뭐죠? 해석이죠. 예. 소보 견통에 대한 추론적인 해석이죠. 이것도. 예. 가만히 글을 읽어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사람들도 소복 견통이 왜 생겼을까? 그것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왜 이와 같은 증상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병증을 보고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병증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추론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견병 지원의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견병 지원. 참 멋진 말이죠. 예, 저는 이 말이 견병지원이라는 말과 수정치지야말로 우리 한의학의 근거주의에서 형성되어, 물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완벽하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졸해요. 보는데, 아, 그게 무슨냐. 그러나 이 방법은 당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양방학적, 그러니까 현대의 의학적 기기 없이 예전 사람이 할수 있었던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서 약물을 모색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치료 효과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 우리가 한의학 입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중경서 자서변에 나오는 이 겸병지원이라고 하는 글이야말로 가장 멋진 얘기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이 짧은 글이지만 소복 견통하면 차위, 이것은 뭐 이것은 글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소복 견통자는 이오로 불진야 일세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금괴의학에서도 표기하는 방법 조금 다르지만 이게 바로 견병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전 사람들도 글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아주 놀라요. 굉장히, 아, 정말 멋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불진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소복, 그러니까 임산부가 출산하고 나서 소복 견통증이 있으면, 그것이 파악되면, 목격이 되면, 이것은, 아, 오로가 다 배출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죠? 소복 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방법을 오로를 배출을 시켜야 된다는 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불대변에서 번조 발효라고 맥이 미실하며. 자, 왜 실이란 말을 썼을까요? 맥이 미 오히려 긴하며 이렇게 쓰는 게더 맞죠. 예. 맥이 긴 맥이 있으며 다소 침긴하며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실이라고 썼을까? 이게 바로 참보라는 거죠. 원래 살짝 보충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썼냐? 결국은 장차 치료할 때에 하제를 쓰기 위한 근거 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장경학 표현대로 말하면 이와 같은 경우 보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치료약, 하제약을 써야 된다는 것을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미긴 이렇게 쓰는 것이 원래는 정당한 거예요. 이미 불대변 번조 발열 자체에 이와 같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보고 실이 뭘까? 예, 그것은 처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확정 지어진 거예요. 거듭 발열이 배가 있고 때에 따라서 그 1포시에 그러니까 오후 그, 네다섯이, 다섯시 정도 되어서 번조가 되는 것은, 이것은 조열을 말하는 거죠. 예, 조열이. 번조증이 있고, 불식이다. 먹즉, 서머라가 밤에 이르러선 좀 회복되니, 이럴 때 마땅히 대승기탕으로 치료하니, 열제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열이 이에 있어가지고, 왜 이에 있다고 여기다가 또 표현했는가. 열이 이에 있어서, 방광에서, 뭉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 전형적으로 해석이죠. 필요가 없는 글이에요, 이런 거는. 이미 이 증상에 바로 태양증이 없다라고 모두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은 이 글은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글의 기본적인 증상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증상에 예전 사람들, 이게 언제 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전수되는 과정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갖다가 삽입해 놓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런 정도의 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앞에서는 무슨 의미 없어서 독양이 뭐 혼자 상충하고 이와 같은 글 쓰는 거하고 이와 같은 글 쓰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상한론에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뭐 결제 또는 열제 방광이라는 것은 뭐 태양 경병이 아니라 태양 부병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자, 이 글에 대한 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제 해석은 바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걸 그대로 쓰는 거죠. 본래 조문은 이 글은 어떤 글이냐? 상한 7, 8일에 소보 견동 불대변 번조 일포시의 발열 맥실이 섬유의 으대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원래 요거는 그냥 조문의 뜻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받아주고 쓴 거예요. 제가 너무 다 이거를 앞서서 막 김맥 맥 침기니 섬어에 이렇게 쓰는 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인데 상한론 조문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이라고 하는 말은 대승기탕을 쓰기 위해서 못을 박아놓은 후세 사람들의 그 쓰는 글쓰기 방식이죠. 소위 이른바 조문 가운데 무태양증, 오로불진, 열제리, 결제 방광자는 후세 사람이 조문에다가 억지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 증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변론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군더더기 말에 불과하다. 자,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 아, 이것은 오로불진 또는 열제리, 결제방광, 요것이 파악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볼 때, 이 글은 굉장히 잘쓴 글입니다. 사실은 잘쓴 글이고, 또 다분히 우리가 상한론이라든가 금기요략을 공부를 할때 어떤 글을 조심을 해야 되는가. 조문 가운데 어떤 글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같은가. 요즘에 말하면 의안이죠. 이 사람들의 의안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오로불진해서 방광에 결제했다. 방광은 이거는 소복을 말하는 거죠. 소복.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방광이란 말도 쓰고 어떨 때는 소복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방광의 장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소복이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일관되게 쓰지 않고 막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런 것도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최후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대변, 냐면 불대변, 번조, 발열, 맹, 미실이 섬어를 통해가지고서 우리는 아, 태양증이 없고 열이 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만약에 이와 같은 조문은 우리가 잘 보면은 중복 부언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중복된 말이고 반복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질이 멸렬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니까 글이 질이 멸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와 같은 말들에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증상에 예를 들어서 소보 견통 부대변 번조 발열 맹미실 섬어자의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판단. 이것은 오로불진이고 결국은 어열이 소복에 뭉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한말 요즘 말로 하면 한말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냥 우리는 사물탕에다 대승기탕을 합방해서 치료한다. 변비 성향이 있고 변비 성향이 있고 그러나 사물탕 자체가 윤제고 어열을 치료하는 데 아주 좋은 약이거든요. 그리고 복통이라든가 여성들이 생리에 어떠한 아니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복통은 예전 사람들이 어열과 연결시켰다. 그러니까 오로불진하고 연결시켰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사물탕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숙지황 상황에 따라서 숙지황이나 건지황 같은 경우 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고방 같은 데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물탕에다가 대승계탕을 이렇게 합방해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더안 좋으면 사물탕에다가 도행킹이탕을 합방해서 쓸 수도 있다. 네, 이거는 뭐그 책에 나와 있는 말들을 제가 응용해서 내린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 흉역 고만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대시오탕에다가 사물탕 같은 거를 합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처방은 항상 책은 일반적인 것을만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변증에 관한 것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응용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금괴의 유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것은 많이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꼭 출산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임, 저기 뭐야 임신에 관계없이 소복 고만을 가지고 있고 어혈에 의해서 번조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열이라든가 또는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복진을 하고 거기에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얼마든지 강화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자 변비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굉장히 주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들을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면은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변증을 할 때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먼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 특히 여성 같은 경우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무조건 그 장경하기가 말하는 것처럼 막 그냥 무슨 뭐 원기가 부족하고 뭐 허로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반드시 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 처방이,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가 이 조문은 좋은 글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상한론이라든가 고위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으로 좋은 글에다가 거기에 지나치게 윤색을 가했다. 좋은 글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습관을 통해서 글 보는 눈이 조금 더 한층 밝아진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